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은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했어요. 성전의 기초 공사를 마쳤지만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것을 싫어하는 적들이 공사를 방해했어요. 결국 사람들은 성전 공사를 중단했어요. 하나님은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 백성에게 용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스룹바벨과 예수아 등 지도자들은 다시 힘을 내어 성전 공사를 시작했어요. 이때 다뜨네라는 총독이 성전 짓는 광경을 지켜보았어요. 다뜨네 총독은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 밑에서 일했어요. 다뜨네 총독은 유다와 그 주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다뜨네 총독은 성전 일을 하는 스룹바벨과 다른 사람들에게 누가 이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허락했냐고 물었어요. 그러고는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답장을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은 계속 성전을 지었어요. 다뜨네 총독이 보낸 편지 내용이에요. 다리오 왕께 문안 드립니다. 유다 사람들이 위대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어 편지를 드립니다. 그들 말로는 코레스 왕이 성전을 다시 지으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부디 왕실 기록을 조사하셔서 이 말이 사실인지 확인해 주십시오. 편지를 받은 다리오 왕은 관리들에게 왕실 기록을 찾아보게 했어요. 보관된 서류 중에서 코레스 왕의 명령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발견했죠. 두루마리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워라. 희생제사와 번제를 드리는 성전을 다시 지어라. 심지어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비용을 주겠다는 내용도 두루마리에 있었어요. 다리오 왕은 다뜨네 총독에게 답장을 보내 이렇게 명령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짓는 사람들을 그대로 두어라.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공사를 중단시키지 말라. 그들이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주어라. 누구든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를 멸망시키실 것이다. 다뜨네 총독과 관리들은 다리오 왕의 명령을 따랐어요. 유다 지도자들은 공사를 계속 진행해서 드디어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했어요. 사람들은 기뻐하며 성전을 바치는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장들과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사람들도 뽑았죠. 그런 다음 하나님의 백성은 유월절을 지켰어요. 유월절 양을 잡고 유월절 음식을 먹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돕도록 다리오 왕의 마음을 바꾸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너무나 기쁘고 행복했어요. 마침내 성전이 완성되었어요. 성전이 완성되자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장소가 생겼어요. 오랜 시간 후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게 하셨어요. 이제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과 직접 만나세요.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성전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